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어묵볶음을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도깨 한 스푼, 물엿 두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, 마늘 6개, 멸치 육수 6스푼, 진간장 5스푼, 고추기름 필요합니다. 어묵 500g, 가리고추 50g, 대파 한 뿌리, 양파 100g. 자, 양파는 채썰게요. 어묵은 이렇게 길이로 썰게요. 이거는 자기 취향이니까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. 자, 마늘은 다져줄게요. 고추기름 없으신 분은 식용유를 하셔도 돼요. 자, 마늘하고 대파 거기다가 양파, 가리고추 다 떨어졌거든요. 붙이는 거예요. 붙여서 넣어주시고요.